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창조에 대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상과 가상현실의 위험성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창조와 그리고 지금 현실을 어떻게 같이 조화를 시키는가?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번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창조뿐 아니겠죠. 성경의 주제에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 했을 때 저는 창조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더 볼까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참 좋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 창조가 보이지 않고, 하지만 이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를 넓게 전체로 본다면은 이 창조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 자체를 조금 이렇게 넓고 멀리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참, 길어봐도 80년, 요즘에는 80년이죠. 무엇인가 아는 듯하는 시기에 오면은, 금방,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너무나 바빠요.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도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인생을 볼 때, 이 넓고 멀리 보는 그런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떡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조급하면요, 그 어려움이 어떡해요?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나의 삶을 좀 넓고 멀리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그 인간 자체, 이 사람이 산다라는 것을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같이 보면 참 좋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 시야가 어떻게 해요?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 좁아지면 그 끝이 비극으로 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어떡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한 가지만 이해하게 돼도 이 좁아지는 것이 좀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게 뭘까 하면은 뭐 지식적으로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야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바뀌는 시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더 넓고 멀리 보는 그런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넓고 멀리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보고 이것을 내 삶의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외우고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석하고 그것도 좋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성경뿐만은 아니겠죠.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문이 이론으로만 되면요. 그 학문은 죽은 학문이지만 그 학문이 어떻게요?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면 그 학문은 살아있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만들어낸 이런 과학이라는 것도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철학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서양과 동양이 있는데 이 동양 쪽에서 철학이 더 앞서갔지만 서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철학을 그 실생활에 응용을 하면서 이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문화, 이 문명이 어디로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서양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요, 멀리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과 끝, 나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눈,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좀더 하나 더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건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이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어떻게 해요? 그의 손에 다 주셨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결국 마무리하는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참, 인간의 이성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질문과 답이죠. 영생. 그래서 영생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때로는 학문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철학적인 관점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영역도 어느 정도 이성과 학문과 철학 바탕 위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 그거는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믿음이 기도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 답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반복 많이 하죠. 저도 뭐 예전에 기도할 때뭐 수백 번씩 이렇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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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는데 참 빨리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부분을 많이 반복하면서 달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나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더 간구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형태인데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묵상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예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이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라는 겁니다. 계속 영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참 말로 하기가 힘든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짧은 말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저는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냐면요. 이런 분별력까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분별력.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지금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결국은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집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더 점점 좁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질까라는 것이 제가 가진 의문이고 그것을 제가 찾고 제가 찾은 것을 어떻게 전해줄까라는 것이 저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낸 책이 기도 놀라운 토큰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은 초본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요셉에 대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요셉이 성공했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요? 그 요셉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고 그가 가진 그 성공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도 배워 나가는 그런 각도에서 제가 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에 대한 것도 그 다음 제가 책을 계속 또 적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인물, 신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데 그 만남에 가지는 것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도 대응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각도에서 제가 글을 적어 나가는 데서 첫 번째 주제가 창조에 대한 글을 제가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게 결국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택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삶으로 우리도 택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고, 그 후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그 시작에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성경이 이루어지면서요. 큰그 맥을 이루고 그 성경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이 영생 인데요. 영생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숙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이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그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서 눈물 흘리고 감격 가면서 감정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 그게 아니라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서요. 내가 변화되었다. 속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할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그의 다수가 우리가 교회 가면은 좀 감정이죠. 감정적으로 뭐 이벤트 숏 이렇게 하면서 그좀 어떻게 보면 착각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계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속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것을 내가 확실히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는 답을요, 새롭게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먼 인생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는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그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창조에 대한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리즈로 해서 쭉 만들어 뒀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제가 참고한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서요. 따로 이제 메모하고 그 성경 구절만 잘 묵상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리라 봅니다. 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